차트적인 상황이시죠? 반대로! 여러분, 여기는 바로 후계역! 여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5.1장 우리 2.17일 언양장, 3.18일 남창 옹기종기 시장 남창장, 그리고 5.12는 태화장, 그리고 1일 6일은 바로 후계장이죠. 최지정, 해찹쌀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손 한번 눌러주세요. 네. 손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바로 후계 장날의 인심이죠. 지금 점심 전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역시 가는 곳곳마다 엄마 딸기도 너무 맛있겠다. 근데 가격이 엄청 좋네요. 역시 전통시장은 지갑이 막 열리잖아요. 오! 오늘 장날입니다. 네. 5일마다 여는 그 장날. 네. 1일 6일. 오! 원래로 104년 돼서 노점상이 한 300개 점포, 학계 모습 약 400개 점포였어. 그럴 때는 당연히 사람 많죠. 오! 봄나물도 있어요. 네. 이 봄나물도 많이 팔아요. 대게도 있고 홍게도 있고 진짜 없는 거 빼고 다 있네요. 네. 없는 게 없네요. 네. 그 중에 아, 이 집은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원래 모친이 했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따님이 물려받아가 2대째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대로 이어가는 과정을 다 보셨겠네요. 네. 이 따님이 어린 시절까지? 네. 내가 한번 이어가 볼까 했을 때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할 수 있겠나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엄마 때보다 단골 손님들도 많고 매출도 더 많고 그래요. 비결이 뭐예요? 신선한 과일 가지고 오는 거. 산지로 저희가 직접 다 물건을 해다 나르고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손님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공관장이나 산지에서 물건 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한테 맛있는 과일을 권해드리는 거 제일 맛있고 양보다는 질로 따지니까는 애기 엄마들한테는 맛있는 거를 권해줘야죠. 다음번에 손님들이 이 집은 과일이 맛있다 해서 단골 손님들 많이 데리고 오시거든요. 우와. 마트보다는 저렴하죠. 마트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 괜찮아요. 우리 후계장에 참외다. 와. 와 근데 일단 안에 과즙이 진짜 많아요. 짠. 오. 진짜 맛있어요. 달달해요. 시장에 상가에 오시면은 카드 결제가 다 가능하시니까 마트로 가시지 마시고 시장에 오셔서 물건을 사시면 됩니다. 야! 네, 어서 오세요. 돼지 등뼈 생등뼈에 있어 오게 장면만 등뼈를 내리는 생일입니다. 사장님. 예. 목소리가 엄청 커서 멀리 떨어져서 인터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예. 이렇게 신선하고 활기차야 손님들 좋아하시지. 근데 여기는 고기가 네.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저희는 순수 한돈 돼지부터 시작해서 한우, 암소, 각종 이제 수입육. 저희 매장의 가게의 종류가 한 200가지는 될 것 같은데 양을 많이 주나 적게 주나 하실 필요도 없고 정찰제로 딱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도 여기에 양념육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와서 양념육을 한 8가지, 10가지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죠. 손님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정말 정성껏 여기서 양념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보다는 장이 아닙니다. 1, 6, 5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한 번 들고 가야지. 장하면 봄날에 봄나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 배추, 알배추, 봄나물도 있네. 많이 있네. 두릅나물 있고요. 두릅 봄나물. 요 많이 있네. 와 있네 봄나물. 두릅 아 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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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게.
엉겨 가주. 어 가주. 다 따서 직접 따서 오신 거예요? 네, 농사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엄청 활기차 보이세요. 네, 이렇게 기분 좋게 팔아야지 손님을 대하기가 항상 웃어요 저는 항상. 아... 네, 좋은 거 진순한 거 갖고 와가 팔고 5,000원. 방송 중이라서. 5,000원입니다. 파프리카 5,000원이요. 3,00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시네요. 눈으로 보고 그냥 사요. 뭘 주물럭거리고 어딨어.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거네요. 아, 그럼요. 요즘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나이가 되면 한 40년 살림 살아봐요. 그냥 그냥 사면 돼. 깎을 것도 없고 그냥 사면 돼요. 어, 믿고. 네. 이야. 많이 파세요. 갈게요. 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어, 이제 많이 샀어요. 전 한 번 들어가요. 인정이 넘치는 전통 시장. 여기에 또 맛있는 먹거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맛있는 냄새. 짠. 이 손으로 직접 한 것 같은 꾸불꾸불한 면. 이 고소한 냄새. 아, 뜨거. 거기서 진짜 맛있네요. 짠, 짠.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엄마, 호떡 사줘! 엄마, 간식 사줘! 이렇게 외쳤던 그 언지의 어렸을 때 모습이 이 한 젓가락 먹었는데 생각이 나요. 아, 맛있네. 김밥이 있어요. 김밥과 함께 먹어야 더 맛이 있습니다. 아, 맛있어. 마지막 입으로. 아, 맛있어. 한두현은 좀 아쉽네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최고. 칼국수가 쉽잖아요. 주부들은 그런 거 맛있고 뭐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나면은 뭐 서로가 또 부담도 없고 그런 것 같아. 오늘 어떤 거 보실라고요? 오늘요, 이제 뭐 나물 딱 봄 되면 한철 딱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뭐 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좀 그렇고 또 요 오면 할머니들이 꺼놓으면은 덤으로도 주고 어떤 데 가면은 뭐 사는 것보다 덤도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인정이 많아요, 호계장이. 지금 장인들도 참 오래되니까네. 지금 나도 나이가 한 뭐 60 중반 넘었는데도 아직도 새댁이 그래요. 아주 새댁이 그래. 예.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하고 이제 또 입실장에 가면 아이고 새 신랑 왔다 이 참으로 커피 사 먹으라고 돈도 천원씩 주고 상인들이 참 인정스러워요. 상인들이 진짜 좋아요. 우리 딸도 여기 와요. 어 진짜요? 응. 정도 많고 좋아요. 우리 호계장은 많이 오세요. 그러고 없는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한 번 들어봐. 우리 동네 유니티 호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제철과일처럼 우리 상인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음꽃이 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철 봄나물처럼 파릇파릇한 우리 상권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계장은 1일, 6일에 만나볼 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우와! Here we go.
장단 10주년을 맞는 동안 전적은 5승 18패. 승리보다 쓰디쓴 패배가 더 익숙한 그녀들. 그래도 베이스를 밟는 것이 행복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선 열정만큼은 MVP인 어메이징한 그녀들을 만나보자. 익산 어메이징 여자야구단. 남들 편하게 쉬는 휴일, 고생을 사서하며 야구장에 나와 몸을 푸는데요. 평일엔 평범한 주부이며 직장인인 그녀들이 뭉쳐 야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센터에 거기까지 왕복 세 바퀴 돌고 기본 분들은 빠지시고 내부는 세 바퀴 더 도십니다. 투수들은 원래 그래요. 투수들은 런닝을 많이 해야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야 부상이 적어요. 열정으로 여자 야구단을 만들었지만 전문적으로 야구를 한 이는 없으니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야구 수업을 받는데요. 오늘은 익산 어메이징 이광진 코치가 일일 특훈으로 야구를 가르쳐주러 왔습니다. 익산에는 익산 시장기 여자 야구대회가 있는데 정작 익산에는 여자 야구단이 없어서 그러니까 뜨대님 분들이 이렇게 뭉쳐서 여성 야구단이 창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창단한 이후 야구와 함께한 10년의 세월. 처음엔 의아하게 보던 주변의 시선과 하다 말겠지 싶던 가족들의 반응도 바뀌고 이젠 멋지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야구인으로서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일단 유니폼을 입을 때 좀 뭔가 이렇게 갖춰져가지고 야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행복하기도 했고 유니폼하고 야구장이 좀 그런 설렘을 줬던 것 같아요. 난 야구 선수다 이런 거. 근데 지금도 이게 녹색 구장에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분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도 볼을 차면은 볼만 차는데 저희는 수비도 나갔다가 들어와서 방망이도 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푸른 그라운드에서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는데요. 처음엔 글러브를 끼는 것도 어색하고 공을 잡기도 힘들었지만 이젠 공도 놓치지 않고 홈도 나오죠. 자, 어메이징 주모. 자, 내야 볼 퍼스트. 내야 볼 퍼스트. 자,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아유, 나이스 캐치. 나오면서 그렇지. 박수. 금쪽 같은 야구 과외 시간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선수들의 열기로 그라운드가 후끈한데요. 마치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뛰고 호흡하고 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야구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룰 같은 것도 하나씩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배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야구공 치는 실력 좀 볼까요? 오케이, 굿배. 오. 타격하는 소리가 명쾌하니 오늘 타격감 좋아 보이는데요. 캐치도 잘 되고요. 창단한 신생팀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보다는 높고요. 전국 여자야구단 수준으로 보면 중하위권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데 있어서 저변 확대를 하고자 하려고 생각을 하면 여자야구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인 야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야구, 그다음에 나아가서 프로야구도 유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야구를 잘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신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어메이징 여자 야구단의 리더 이수화 감독도 평일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골프장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고객님들 내장하시거나 그러면 내장 면담 받고 결제 도와드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모든 업무들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바쁜 업무로 지쳐갈 때 그녀의 피로를 풀어줄 무언가가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죠.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즐거우시면 되세요. 휴식 타임에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가는데요. 이수화 감독의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 바로 프로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최애 선수는? 양현종 멋있어요. 저는 제가 좌투 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다 보니까 하는데 왼손잡이도 보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성격에 승마도 배우고 골프도 치며 운동을 즐기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당연히 야구랍니다. 직장 동료들은 웹툰 대신 야구를 본다고 신기해한다는데요. 처음에 눈으로 먼저 글러브 대신 눈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멍들어서 한동안 다녔죠. 마운드에 올라가면은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그 맛도 있고 배팅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잘 맞아 쫙 나갈 때 그 시원한 감은 진짜 해본 사람만 알아요. 네, 이 맞춤이. 못 말리는 야구 사랑입니다. 오늘은 리틀 야구단과 시합이 있는 날입니다. 타잖아.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스트라이크다. 치세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볼이야 라고 하면 기다려주시고 주자는 무조건 스타트. 어메이징! 승리의 의지를 다져보는데요. 나이차를 뛰어넘은 야구인들의 열정으로 경기장이 뜨겁습니다. 제가 심판 보면서 사인을 할 거예요. 필승을 다지는 시간. 유니폼에 새긴 어메이징에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굉장히 떨린단 말이에요. 투수 피칭 할 때도 그렇고 타격에 설 때도 되게 그러고 그런 긴장감과 스릴이 저는 야구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한 구 한 구를 되게 어렵게 해내는 거. 전력 질주하는 선수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양팀 모두 만만치 않은 실력에 경기가 치열해집니다. 일주일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하루 운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절이 잘 되고 즐겁게 일주일을 보내게 됐어요. 기다리면서. 맞춰주다가 주자가 나가면 빠르게 던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주자가 나가는 순간에는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서 스윙이 돼야 되는데 똑같아. 오늘도 실전을 거치며 실력을 쌓아가는 어메이징 야구단 선수들. 야구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 그라운드 위 선수들 모두 소속과 연령을 초월한 대한민국 야구인입니다. 원래 사람 수가 좀 적었는데 이번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새로웠어요. 익산 어메이징 여자야구단. 1일차 새내기부터 10년차 고참까지 오늘 하루도 열심히 던지고 뛰고 달려 다이아몬드 위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단단해지고 있죠. 아이들이 좀 많이 봐준 것 같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즐거운 경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처럼만 우리 팀원들이 잘 나와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끝없는 야구 이야기. 중요한 것은 여러 번의 패배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아닐까요? 어메이징 야구단의 야구 사랑은 오늘도 어메이징!
국산 어메이징 여자야구단 화이팅! 일반인에겐 다양한 커피와 커피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지역의 커피와 브랜드들이 모여 로컬 콘텐츠로서의 커피를 고민하는 자리. 맛있는 커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제주 안의 커피와 카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커피를 접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시는 커피를 판단해야 할지 이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서 좀 좋았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할 만큼 많은 제주의 카페. 제주 여행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커피. 제주 안에 커피 있다. 제주 시내에서 떨어져 깊숙한 과수원에 위치한 카페.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과수원 창고로 쓰였던 곳을 그대로 살려 제주의 옛것과 지금의 풍경이 조화로운 데다 이곳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커피로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죠. 로컬 콘텐츠로서 커피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간다고 할까요? 저는 커피를 잘 몰라서 그냥 분위기가 너무 그냥 딱 제주스러운 분위기? 바리스타 분이 세계 뭐 챔피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유명하고 주변 여기 분위기도 엄청 차분하고 좋아서 그래서 좀 찾아오게 된 것 같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분 바로 이분입니다. 김사홍 대표인데요. 왠지 그가 내려주는 커피는 더 진하고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의 커피에 대한 생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오랫동안 단연간 만들어 왔지만 커피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커피가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구나. 그리고 커피를 넘어서 커피를 담는 공간이 카페가 어떤 요소이구나 이런 것을 점점 느끼고 있어요. 체감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차피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카페라는 공간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공간과 그리고 마시게 되는 커피 자체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가치로우면은 더 좋겠다. 그리고 그게 내 일을 더 빛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여럿이 어울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김사홍 대표. 지역을 담은 메뉴 개발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인데요. 귤을 활용한 이곳의 시그니처 커피. 커피 한 잔에 제주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아메리카노나 라떼 이런 종류가 많은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탠저린 종류를 사용하니까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경험이 좀 된 것 같아요. 싱싱한 귤을 따가지고 잘 씻은 다음에 슬라이스해서 그것을 올려서 드려요. 그러면은 제주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귤 농장 안에서 감귤 향과 함께 달콤한 음료를 마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로컬 콘텐츠로서 제주의 커피 그리고 커피 문화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제주 커피 위크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카페 문화를 좋아서 자기 일을 하는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리고 브랜드가 많은 만큼 또 그 문화를 사랑해주는 또 소비자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과 소비자가 만나는 축제 현장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커피 없이는 못 산다는 분들부터 다양한 커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셨는데요. 이분들을 맡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카페와 커피 브랜드들이 참여했습니다. 커피 향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정말 커피 좋아하는 분들에겐 이곳이 천국 아닐까요? 각 카페에서 내놓은 다양하고 특별한 커피를 시음할 수 있고요. 달달한 디저트도 빠질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커피와 커피 문화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카페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이 됐는데요. 제주는 이 커피나 카페 문화가 아주 되게 중요한 일상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대비수 전국 1위, 그다음에 이제 카페 증가율도 전국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이런 로컬 카페만의 어떤 문화를 익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이 커뮤니티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은 제주 로컬 카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재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같이 협력하게 됐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 위한 인내의 시간. 줄 서는 것쯤이야. 커피 열정 부자들이 다 모여 계신 것 같네요. 커피 시음잔도 조금은 특별해 보이죠? 제주도는 이런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마음, 설레이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그 제주 로컬 카페들이 모인다는 것도 너무 좋아서 한 자리에서 다 대표님들을 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모든 카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네, 맛있게 내려주세요. 드디어 커피 시음할 타임. 와, 딱 보기에도 뭔가 특별해 보이는 커피네요. 맛이 궁금하네요. 확실히 약간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걸 개발을 많이 해주셔서 약간 색다르고 훨씬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한 브랜드들 많이 모여 있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제공해주는 걸 체험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 한 군데에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아마도 커피 클래스인 것 같죠. 여기 100도까지 끓였다가 물을 식히고 넣는 분도 있고 96도, 94도 이렇게 쓰는데 프로토콜에 보면 96도 이상의 물을 사용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96도에서 이 수용성 성분들이 가장 많이 용출됩니다. 진한 색과 맛, 그윽한 향만큼 깊고 넓은 커피의 세계. 알면 알수록 빠져들고 배워도 끝이 없다는데요. 커피와 다양한 것들이 결합하면서 커피의 문화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머! 커피로 그림도 그릴 수 있네요.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커피 원래 좋아해가지고 그림 그려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면서 이 커피 향이 계속 올라오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게 물감하고 다르게 그 농도 표현이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농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이제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와 단짝, 디저트를 빼놓을 수 없죠. 달달한 것부터 바삭하거나 촉촉하고 담백한 것까지 커피와 어우러지면 입안이 판타스틱해지죠. 커피만큼이나 디저트의 세계도 무한 변신 중인데요. 어머, 이분 표정이 말해주네요. 맛있어요. 색다른 것도 많고 지금까지 못 봤던 디저트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제주도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멜?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몰라서 이번 기회에 알아가고 좋아요. 또 이렇게 이런 것들 뭔가 제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오늘도 커피 하셨나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커피.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새롭고 특별한 로컬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는 커피. 기대가 정말 많이 되네요. 제주에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골목은 좀 색다르고 뻔하지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골목만의 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감성적이고.
지금 현재 동성로는 작은 가게부터 아주 큰 가게들까지 또는 프랜차이즈까지 폐업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새로운 가게가 창업을 하더라도 여기 기존에 있는 토지 가격이 기득권이 많이 방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월세를 채우기에는 그만큼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적어지다 보니까 매출은 안 나오고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인 원래 1순위가 동성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성로에 들어와서 창업을 많이 꺼려 합니다. 대백 앞에서 약속을 많이 잡았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중파 앞에서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두류역이라든지 뭐 칠곡이라든지 수성군 범어역 일대에 워낙 이제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 가게 주인분들이 임대도 많이 내놓고 사람 점점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아요. 김광석 거리가 생기면서 맞은편에도 예쁜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약속 장소를 그곳으로 많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수성로 쪽에 많이 가는데 수성로 쪽에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약간 선택할 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교동이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계속 가게도 새로 생기고 젊은 층 인구들이 그쪽에 다 밀집되어 있어서 저희도 괜히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서울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홍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태원에는 경리단길, 경주에는 황리단길 이렇게 뭔가 그 동네를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형성된 라인들을 핵상권 또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아리 상권의 뜻이 멀리 가지 않고 그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핵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코로나 여파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 달서구 상인동에 상인네거리 앞 먹자골목 두류동에 7호 광장 라인 칠곡 3지구에 그 엄청난 상권을 만나볼 수가 있고 삼덕동에 가도 죽지 않는 상권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의 특징은 사실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와야 돼요. 30세대, 40세대, 50세대들이 와서 돈을 써야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상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쓴다라는 겁니다. 하면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옛날 어르신분들 교동하면 그의 추억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의 외형을 예쁘게 잘 살려서 젊은인들도 올 수 있게끔 상권이 변화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교동입니다. 여기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 초반 분들이 많이 와서 저는 사실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오는 게 많이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동성로는 뻔하고 밋밋한데 교동 올 때마다 새로 생긴 밥집도 많고 카페도 많아서 새롭고 이제 시내는 저도 어릴 때 많이 가서 좀 식상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교동에는 이제 새로운 예쁜 가게도 많이 생기고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선물 사기 더 좋고 근처에 카페도 많아서 놀러 오기 좋아서 교동 자주 옵니다. SNS나 이런 데 보니까 조금 유니크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자주 데이트를 하러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핫해요. 지금 건너편을 보게 되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있고 그 주위로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게 되는데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마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몰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면서 굉장히 많이 번화가가 되어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저작년에 대구가 모두 조정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많다 보니까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주택에 대한 중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다음 영업을 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카페 골목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카페나 번화가 쪽으로 가면 일단 사람도 너무 많고 몰리기도 하니까 교통도 너무 복잡하고 번화가처럼 큰 건물보다는 작고 아담한 가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근처가 되게 조용한데 예쁜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아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편안하고 리모델링도 잘 돼 있어가지고 한 친구들이 한 두세 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바로 큰 길로 가면 엄청 번화하고 시끄러운 곳이지만 골목 한 블록만 들어오면 여유를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골목이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동네여서 너무 좋은 거리인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가 동대구역 근처니까 굳이 붙이자면 동대구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골목 백문이 불여 일식거리 어떨까요? 친구들이랑 사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주집이나 타로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동전 노래방 하나 없으니까 좀 놀다가도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거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차가 아무래도 좀 협소하다 보니까 가게보다는 일단 공원 같은 이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제 밥집이라든지 술집 사장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되게 실력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가지고 이 거리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또 수정이 달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와, 진짜 쉴 틈이 없네. 쉴 틈이 없어. 나 돌아갈래! 일상에 지친 당신, 일에 치이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의 짐을 던지고 나만의 시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와,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야, 이렇게 현대사회에 바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곳에 가면요,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요! 봄바람에 꽃이 만발하지만 기운은 나지 않고 그런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고요? 이곳은 풀과 나무가 가득한데요. 여기 맞나요? 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곳에 오면 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잘 오셨어요. 여기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장애인들이 오셔서 또 여기 농업 환경을 통해서 농작업도 하고 또 수학 체험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래서 재밌고 또 즐겁게 지내면서 또 그다음에 건강도 회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와, 잘 됐네요. 제가 그 마음을 좀 치유하고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빵빵 날릴 수 있는 에코백 꽃물 드리기 한번 해볼까요? 에코백 꽃물 드리기?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꽃물을 드릴 꽃잎이 필요하겠죠. 향기도 좋은 각양각색의 예쁜 꽃잎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요. 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모아 담아봅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래도 예쁘게 자연 꽃물을 들여서 하면은 나만의 패션 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꽃물을 한번 여기다 염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마음에 드는 색의 꽃잎을 첫 가방 위에 놓고 이렇게 망치로 살살살살살 두드려줍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우와! 꽃 박혔네요. 우와! 이렇게 청가방에 꽃이 피는군요. 차동 리포터도 신났는데요. 짜자자!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잘 된 것 같나요? 이게 사실 민들레 잎인데 네. 여기 근데 장미꽃송이 줄기를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꽃잎이 또 날리는 그 봄날에 딱 어울리는 작품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막 꽃잎 같은 거 막 남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이거? 네, 떼야 돼요, 원래는. 마음 치유하러 왔는데 잘 못됐다고 막 지적하고 이러는 거 안 좋죠.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잘했죠? 네. 거봐요. 이곳에는 꽃과 나무가 가득한데요.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입니다. 농업이라는 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유 효과를 주고 그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생명을 볼 수 있어서 그래요. 괭이 들고 호미 들고 밭을 갈면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라고 느끼는데 그러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과대한 자존심과 과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구나. 땅에서 배우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꽃이 가득한 이곳에 오니 마음까지 여유로워집니다. 요거는 이제 하려나 매운 거. 꽃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진짜요? 아,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이 올 건데 쑥 버무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먹는 프로그램이라 더 좋으실 거예요. 먹는다! 이곳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어르신들이 직접 작물도 키우고 요리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안으로 헷갈리기 쉬운 국화와 쑥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줄기가 빨간 게 국화, 줄기가 하얀 게 쑥이라고 하네요. 오랜만에 옛 추억을 떠올리며 쑥캐기에 여념없는 어르신. 마음만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요. 와, 어머니 잠깐만요. 요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우와, 진짜 많이 캐셨네요. 예. 예전에 많이 해보셨었어요? 예, 아가씨 때 예. 예, 친정 엄마랑 예, 쑥 캐러 다녔어요. 저는 쑥떡은 먹어봤는데 예. 이렇게 직접 캔 기억이 전혀 없어가지고 예. 아, 쑥 맞죠? 네, 예, 쑥 맞아요. 맛있는 쑥 버무리의 기본은 바로 캐온 쑥을 깨끗하게 씻는 거겠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쑥을 씻고 계시는데 오늘 어떻게 뭐 요리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겁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박사님들인데 뭐 다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아줌마들. 그 옛 추억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 기억 살려서 오늘 맛있는 쑥 버무리 만들겠습니다. 예! 드디어 시작합니다. 찬홍 씨 인생 최초의 쑥 버무리 만들기. 한 번만 자르세요. 너무 짧게 잘랐어요? 두번 잘라주세요. 두 번이요? 네. 한 번만 자르라고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두번 자르라고 하시고 와. 맛을 살려줄 씨를 뺀 대추도 잘 다듬어 놓고 버무릴 쌀가루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거 뭐예요? 쌀가루에다가 설탕하고 소금을 넣어줘. 아, 쌀가루에다가 소금이랑 설탕. 네네. 자, 이제 잘 씻은 쑥과 쌀가루를 섞어주면 준비 끝! 자,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쑥 버무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 우리 이 쑥 버무리 잘 됐나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짠! 짠! 보자기가 보여야지. 자, 짠! 자, 우와! 이야! 쑥 향이 와, 잘 됐다. 와, 이 잘 된 건가요? 잘 됐어요. 네. 와! 이야!
여기다가 딸기로 장식을 해주셨어요. 우와, 케이크 같습니다. 케이크를 닮은 쑥 버무리를 잘라서 나눠 먹을 시간입니다. 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안 맞아. 우와. 와, 쑥향이 싹 올라오면서 향긋한 맛이 나면서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네요. 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쑥도 캐고 다 같이 모여 버무리도 만들면서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때 그 시절 먹었던 그 맛이 떠오르셨을까요? 옛날에는 배고플 때라 쑥도 얼마나 많이 뜯어다 이런 소티로 하나씩 해줬지. 재밌죠. 옛날도 생각도 나고 재밌어요. 아까 그 쑥도 캐시고 이렇게 쑥 버무리까지 만들어 드셨는데 오늘 체험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에 혼자서 해먹었었는데 같이 이렇게 여럿이 하니까 너무 좋고 즐겁고 재밌어요. 농촌 자원과 농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치유농업. 농사일을 직접 경험하며 스스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연 경관을 생산으로만 마치는 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는 또 힐링도 드리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치유 농업으로 즐기는 건강한 인생! 치유 농업은 농업을 통한 공동체 가치의 순환을 꿈꾸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죠. 오감 만족 치유 농업이 주는 힐링의 시간.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